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9월 며칠입니까 오늘? 26일, 26일. 9.16. 아, 우리가 뭐 계속 월요일부터 얘기했지만 하루하루가 지금 피를 말리는 시간 아닌가요? 우리가 왜 피가 마르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 이 뉴스에 말리면 안 돼요. 트럼프의 피가 그래. 마르고 있는 우리 주도성을 좀 가져야죠. 누가 피가 마른가? 자, 어제 밤에 이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를 마치고 가면서 이제 기자 회견 비슷하겠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기자들 모이니까 성명을 발표했어요. 성명인가 그게? 네, 성명이라고 발표했대. 뭐 이게 보지도 않고 그냥 하대? 외웠나 보죠. 뭐 길진 않지만 어쨌든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자고 그냥 샥 가버리더라고. 아, 아니다. 성명 아니다. 이 언론에 따라서 어떤 데는 성명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그냥 발언이라고 하고 그러네요. 정확하게는 성명은 아닌 것 같아요.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다들 지금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이번 유엔 총회는 북미 간의 이 대결이 그냥 메인 이슈가 돼버렸어요. 아니 어제 11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가지고 YTN을 생방송을 봤거든. 네. 근데 그 온갖 전문가들이 한 4명이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데 어제 했던 얘기가 나오더라고. 뭐요? 이게 결국 1대1 구도를 만들어져 버렸다. 오, 그 야. 네. 야, 우리 주장이 네. 메인. 아, 누가 보나 봐. 아, 누구나 다 하는 분석이니까. 네, 그럼요. 특별할 게 없는 분석이다. 네, 저도 제 생각 아니에요. 페북에서 보고 한 거. 그래. 네, 독보적인 줄 알았더니 이거만. 자, 내용 한번 얘기를 해보죠. 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 전략 폭격기가 우리한테 자꾸 오면은 자의적 차원에서 공해상이 있어도 쏴버리겠다. 아, 일단 그 전제는 있지. 일단은 트럼프가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트럼프가 선전포고를 한 거. 간주를 한 거죠. 네. 네. 근데 그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트위터를 날린 거예요. 네. 트위터를 날려가지고 이제 또 로켓맨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전히 이제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더 이상 이제 오래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래 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럼 또 공격하겠다는 거네? 그럼 선전포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 차원에서 네.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미국에서 입장이 났더만. 그 불법이다. 아니다. 우린 선전포고 아니다라는 거 하고 그렇게 하면 불법이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했죠.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공해상에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격추할 권한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나? 하여튼 그런 뭐, 그런 얘기했죠. 공해상에서 그래서 바로 댓글이 막 바바박 이게 북한의 빅피처다 이런. 왜?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공해상에 날아가는 미사일은 요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미국이 아니,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방법은 미국은 계속 쏴도록 하면 된다고 하니까 불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국제법 위반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가 발사하는 공해상의 거를 격추하는 게 말이 되냐. 미국이 말을 했잖아요. 괌 사격을 위한 포석? 괌? 저는 뭐 괌은 저는 이제 갔고 괌보다 더 멀리 간다? 네. 이제 LA 앞바다에 떨어뜨릴 때가 됐죠. 뉴욕 앞바다 아닌가요? 뉴욕 앞바다. 아, 네. 그 다음이 이제 뉴욕 앞바다. 네. 그래서 미국 본토 포위 사격을 하기 위한 이제 대비로 합법성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렇게 딱 해놓고 북에서 오늘 또 발표한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의 발언에도 일리가 있다. 국제법적으로 공해상에 있는 비행체는 요격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따라서 우리가 쏠 텐데 요격하지 마라. 아니 그 북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트럼프가 뭐 공식적으로 유엔 총회에서 발언을 한 게 있고 그죠 완전한 무슨 파멸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선전 나 그 발언을 선전포고로 간주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에는 선전포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발언이. 그러니까 이미 선전포고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트위터에 겹 선전포고네. 재확인. 네. 그러니까 왜 그 김정은 위원장 성명에 보면 그거잖아요. 초강경, 그러니까 뭐 최고 수준의 강경 조치를 시행할 것을 심중히 고려하겠다라고 네네.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조치를 하겠다라고 안 한 거거든요. 선전포고를 했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이거죠. 너네 하는 걸 한번 보겠다라고 했는데 트위터에다가 똑같이 쓰니까. 이번에는 저기 구체적 조치를 발표한 거구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반도가 지금 북미 간의 전쟁 상태 아닙니까? 법적으로 전쟁 상태죠. 그렇죠. 정전 체제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정전 체제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몇 년 전에 벌써 북이 또 선포했죠 일방적으로. 지금 뭐 정전 체제가 그러니까 사실상 무력화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북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전신 상태에 맞게 준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전쟁 중에는 근데 공해상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는 게 아니 북미 간의 전쟁이니까 이미 뭐 이 온 세계가 의미가 없죠. 네. 그렇죠. 전쟁 중이 영국 이런 개념이 중이니까.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상태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뭐 이런 거를 법적인 근거로 해가지고 막 날라오잖아요. 괌에서 날라오고 일본에서 날라오고. 그렇죠. 근데 청와대는 그거를 한미 공동 작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한국군이 투입된 건 아니고 이번에 죽음의 백조 날라올 때 네. 미국 일방적으로 날라오는데 청와대가 그냥 당황해가지고 같이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건지 사실하고는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해외에서 미국 전략 폭격기가 날아와서 아주 근접 비행을 한 거 아닌가요? 뭐 얼마나 근접 비행하지 모르죠. 아니 NLL을 넘었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NLL이라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애매한 게 동서에 지금 NLL이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미국이 이게, 그었지만 네. 이게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끝이 없어요. 그냥 이선 하고 쭉 그냥 그어놓은 거예요. 그 동해상의 NLL은 단순하게 그냥 휴전선이 있잖아요. 동해상에 섬이 없으니까 네. 그냥 수평으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직진으로 쭉 가는 거죠. 서해는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 비행기가 지금 북한에 가깝게 간 건지 일본에 가깝게 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뭐 언론에 나오고 있는 비행 경로를 그림 보면, 그래프를 보면 네. 아주 가까이 갔던데 북한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거요. 아, 반대로 갔죠. 이렇게 돌아가나? 네. 그 고성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제 일본 쪽으로. 어쨌든 근접 비행을 한 거 맞다. 근접 비행 예전에도 자주 했는데 뭐 DMZ 근처 가가지고 갔다가 그 가장 가까이 갔다가 강원도의 그 직도 사격장 거기다 폭탄 투하 훈련도 하고. 뭐. 강원도 이 직도 얘기는 아니고. 근데 아, 제가 볼 때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가장 북측으로 올라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뭘 하냐면 네. 애들이 괌에서 괌이 남쪽에 있잖아요. 네. 남쪽에서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북에서 볼 때는 자기를 향해서 계속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DMZ 가까이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위협인 거죠. 쭉 자기를 향해서 직진으로 쭉 와가지고 코앞에서 되돌아가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온 거다. 근데 네. 이제 NLL가 이 공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된 거지. 그래서 더 북쪽으로 사실 올라오죠. 따지고 보면 평양으로부터 거리는 더 멀 수도 있는 거죠. 더 멀겠네. 동해 쪽 바깥으로 해서 서해 쪽에 NLL 위로 올라갔으면 상당히 가까웠을 수 있고. 네. 다음에는 그럼 애들이 서해로 보내려나? 다음에? 글쎄. 이제 다음에 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내면 이제 트럼프는 선수가 되고, 네. 거의 뭐 닉슨 수준으로 가는 거죠 이제.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딱 그 대척점이 뭐냐면 지금 미국이 다시 전략 폭격기를 보낼 수 있냐 없냐. 그쵸. 다시 이걸로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제 배짱 싸움이 된 거죠. 미국이 보낼 수 있냐? 미국이 보냈을 때 북한은 격추할 수 있냐? 그렇죠. 아 이제. 배짱 싸움. 어제 얘기했죠. 이게 배짱 싸움으로 간 거라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반응이 나왔는데 일단 반응 나온 거는 뭐 선전포고라고 하지 마라.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싸움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명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괌 사격뿐만 아니라 그 미국 그죠 인근 공해상에서 뭘 하더라도 뭐 대응할 명분이 없는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내 생각에 미국이 어거지 수를 또 끄집어낼 것 같거든요. 예. 비행기는 요격할 수 없지만 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다. 뭐 이런. 미사일에 사람 태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뭐 지들 맘대로지. 인간 미사일 쏘면. 아, 그래서 옛날에 121 얘기가 요즘에 또 인터넷상에 막 돌더라고요. 69년 4월 15일 날. 이씨 121. 야, 저는 계속 이씨 121로 읽었지. 121로 읽은 적 한 번도 없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121. 네. 121. 내 수감 보냈는데. 네. 아, 그래. 네. 이때도 그 전자전 정찰기가 그때 소련이죠. 소련도 탐지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북쪽도 탐지하고 내려왔는데 이날 격추가 당했잖아요. 격추를 당했어요. 이상하다. 31명 승무원인데 여기 안에 무슨 뭐 이렇게 소련어 전문가 뭐
한국어 전문가 뭐 이렇게 있다 몇 명 있다도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정보를 막 취합해가지고 분석하는 그 비행 정찰기였는데 32명이 다 죽었어요. 100% 다? 100%. 하긴 바다에 떨어진 거죠. 바다에 떨어져 아니 비행기가 격추 당하면 사실 거의 100% 죽는다고 봐야죠. 두 명만 그 건지고 나머지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시신을. 네. 1969년에 네. 우리 국민들이 좀 기억 상실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50년 전인데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 트럼프가 이거 트럼프 젊을 때 같은데 1969년이면 그렇죠. 한참 젊을 때지. 트럼프 한창 이제 막 그 돈 벌기 시작할 때? 아니, 돈 이제 돈 맛을 알아갈 때쯤 되죠. 아버지가 돈 많이 벌 때. 네. 아. 야, 이 정도면 자기도 알 텐데. 아, 그래서 이때도 뭐냐면 미국은 영공 밖에 있었다는 주장이고 북은 영공으로 침범했다는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 이게 만약에 격추가 돼가는 뭔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도 주장이 여전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누가 알겠어 그거를.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아예 깔끔하게 영공 밖에도 쏠탄다 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태평양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전장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야 근데 69년에 EC-111기를 격추시킬 때 보면 북한에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없었을 것으로 기록.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 겁니까? 아니, 69년인데 아, 그때도 69년이면 이미 핵무기가 있었을 수 있다? 와 야, 그건 너무 이건 확인할 거의... 수 없잖아요. 아 69년이면 뭐야 중국이 이제 갓 핵 개발 그렇죠 핵 개발했을 뭐, 때지. 네. 그럼 뭐 북한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건 확실하군요. 네. 북한이 이제 2005년에서야 우리도 핵 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 45년부터 가졌을 수도 있어요. 뭐지? 그 이전부터 핵 개발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으니까. 아니 근데 핵이 없는 상태에서 이 미국의 정찰기를 그것도 신기하죠. 어떻게 정찰기를 격추하냐? 그 정찰기는 뭔데? 아, 속도가 느리긴 하대. 아, 그 이 정찰기가 격추된 사연이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두워서. 맞아 맞아. 이게 무슨 사연이냐면은 이게 4월 15일에 격추됐거든요. 네. 4월 15일이면 북한의 최대 명절 아닙니까? 네. 북한 이제 국가 최대 명절이니까 애들이 마음 놓고 들어간 거예요. 가까이 간 거예요. 들어갔는지 가까이 갔는지 아무튼 가까이 갔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 이제 대행사에 집중하느라고 경계가 소홀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정찰기니까 레이더 이런 것도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의 이제 전투기나 이런 것들 상황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장거리 전투기가 동해 쪽에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근데 북한이 장거리 전투기를 비밀리에 분해를 해가지고 열차로 동해까지 수송해가지고 간이 이륙장을 이용해가지고 이륙해가지고 초저공 비행으로 가서 몰래 가가지고 네, 몰래 가가지고 기습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 근데 거기 프로펠러 정찰기였더만 전투기가 아 정찰기가 아 EC-121 그때는 60년대니까. 네. 아 근데 어쨌거나 이때 전쟁 안 났어요. 왜 안 났지? 아니 뭐 대규모 그 항공모함 전단 70여 척이 전단에 막 가가지고 협박을 했지만 결국 아니 북한이 핵이 없는데 왜 결국 타결이 됐죠. 북한이 핵이 없는데 왜 공격을 못했지? 미국의 주장은 그거 아니었어요? 베트남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하. 그런 주장이었죠. 명분인 거고. 네. 사실 자기 나라 군인이 죽었는데 미국은 먼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라이언 한 명의 일병, 병사를 그치? 위해서라도 한 명의 병사를 위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해야지. 네. 라이언 일병 안 구하네. 다 죽어서. 다 죽어서. 아 이미 죽었기 때문에 뭐야 복수를 해야죠 복수를. 아 근데 예전에 푸에블로 때는 아 협상으로 데려오고 데려왔죠. 네. 평화를 사랑하니까. 근데 푸에블로 때도 사실은 전쟁하겠다고 막 난리쳤다가 결국은 못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북미간 이렇게 그 충돌 양상을 보면 실제로 전면전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중국에서도 요즘에 북은 핵 보유 국가다라고 거의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 내에서 이제 공인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용우, 조건이기 때문에 이용우 외무상이 유엔 연설에서도 그 얘기했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안전 오히려 담보되고 있는 거다. 더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아 근데 많은 지금 국내 여론들을 보면 북한이 지금 전폭기 미국 전 미국 폭격기를 격추하면 그건 그대로 전쟁인 거다 지금 끝나는 거다라고 다 이게 단정을 하시더라고. 그 69년도에도 격추했는데. 그러게요. 아니 근데 나 부근할 것 같아. 격추할 것 같은데 과연 트럼프가 다시 전략 폭격기든 항공모함이든 항공모함도 지금 일본에 와 있다며 아마 큰 게 하나. 이게 미국도 아는 내용이고 북한도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50년 전에 우리가 한번 까버렸는데
결국은 공격 못 하더라. 이걸 알고 미국도 이제 보고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50년 전에 우리가 한번 까인 적이 있는데 그때 공격 못 했다. 이걸 보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페북 하시는 분이나 SNS 하시는 분들만 잠시 까먹고 계시는 거지. 네. 그래서 아, 실제로 이거 트럼프 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논란이 되지 않겠냐. B1B를 다시 보낸다라고 할 때 북한이 이거를 요격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0월 또 위기설이 지금 유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10.10 있잖아요. 당창건 네. 그때를 기해서 또 북이 도발하면 미국이 대응을 할 거고 그러면 전쟁이다. 충돌로 갈 수 있다. 야, 우리 그런, 명절 끝나고네요. 다행히도. 그런 안이한 정세 분석을 요새 북한이 그런 거 기다립니까? 바로 저는 9월 맞아. 위기설. 9월 위기설. 네. 9월 며칠 안 남았는데? 그죠. 네. 와, 그거 함부로 내돌렸다가 아니 많이 남았어요. 27, 28, 29, 34일이 남았구만. 자, 제가 추측을 하나 합니다. 네. 명절 전에 화근은 트위터이기 때문에 네. CIA가 네.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을 중지할 거다. 아, 해킹한다. 기아의 계정은 정지되었습니다. 이게 화근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다시 또 공이 일단 미국에 넘어와서 트럼프가 어떤 트윗을 날릴 것인지 그다음 군생도 어떻게 할 것인지 북의 대응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왜 비원비를 자꾸 보낼까요? 빠르니까. 그 레이더에 아니야, 다 나오는데. 속도 다 잡힌대. 느려가지고. 비원비가 느리다고요? 비원비가 제일 빠르다고 해도 빠르다고 해도 이제 느린 거죠. 아, 여기 지대공 미사일로 치면 느린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 B2 있잖아요. 스텔스 전폭기. 스텔스기를 안 보내. 스텔스기가 요즘 저긴가? 아니 스텔스기는 한 번 그 출격할 때마다 돈이 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도료를 다시 치려야 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B2가 떴다가 요격 당하면 아 개망신이 된다. 스텔스 다 뽀록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비운비를 자꾸 보내는 건가? 스텔스기는 없는. 예. 네. 아무튼 시간 다 됐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그리고 미국의 군사 대응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분석하면서 일단 오늘 마치고 내일 봅시다. 아 불안하다. 아 너무 뜨거워.